네, 반갑습니다. 대치스펙터 영어 신원장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참 많이 강조했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자마자, 그죠?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을 봐서 1등급이 나올 영어 실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치에서는 내신이, 고1 내신이 1, 2등급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얘기 드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3 졸업과 동시에 수능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물론 회화 중요해요. 회화 중요한데, 중학교 때 이렇게 원어민 회화에 신경을 쓰거나, 그죠? 또는 뭐, 에세이에 신경을 쓰거나 이럴 때가 아니란 거예요.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주 실리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이 실리 영어인데, 보이죠? 네, 실리 영어인데, 실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1 때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기를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지문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 수능 공부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어를 접해야죠. 영어도 각 섹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듣기도 해야 되고, 에세이도 써보고, 첨삭도 받아보고, 그죠? 이런 폭넓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2부터 한 중2 2학기 늦어도, 그죠? 2학기에서 중3까지 약 1년 반 정도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늘 강조합니다. 고1 내신 등급이 중학교 때 이미 결정된다. 그럼 봅시다. 고1 내신. 제가 고1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어법이랑 어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어법 봅시다. 어법은 고등학교 내신 문제의 어법 스타일은요, 정확하게 수능, 즉 평가원, 그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 유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든 학교가 그래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법 문제 원형이 되는 게 뭐다? 수능이에요. 수능 공부를 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 어법을 잘하게 되겠죠. 두 번째, 어휘. 고등학교 내신 어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휘의 기초가 뭐예요? 그래요, 수능이에요. 학교에서 이미 수능 어휘를 가지고 내신에서 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등학교 내신의 근간이 되는 시험이 뭐다? 수능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 준비를 해야지 가장 내신 최적화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에. 이해되죠? 토플 물론 잘 보면 좋아요. 근데 토플 어휘가 어디로? 수능 어휘랑 직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토플 어휘를 공부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내신 어휘와 바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뭐 토익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된다? 중3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내신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내신에 최적화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고교 진학 이후에는 뭐 불가피해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 고등학교 공부에 문과든 이과든 70%는 수학 공부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24시간을 하루 살아가는 건 누구나 똑같죠. 그럼 시간은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한정된 시간 내에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다른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영어 공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뭐 해야 된다? 중학교 때 이미 수능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수능 공부할 시간, 수능 영어 공부할 시간을 최소화해서 그걸 다 영어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가 열심히 수능 공부하고 있으면 이거 이미 입시에서는 어느 정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늦었다는 거냐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수능을 끝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학 공부할 시간을 벌수 있어요. 세 번째,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 시험 봐요. 영어를. 그죠? 영어 안볼 거예요? 보죠?
그럼 그거 언제 끝내자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중3 때 이미 다 끝내자는 거예요. 중3 때 끝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학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만 하자는 거예요. 관리만. 중3 때 만들어놓은 영어 실력으로 관리만 받자는 거예요. 내신 때 한 4주에서 6주 좀 빡세게 영어 공부하고. 이해되죠? 그래서 어차피 수능을 준비해야 될 거라면은 중3 때 다 끝내놓자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공부해야 될 핵심은 어디 있다? 중3 졸업과 동시에 수능 1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신도 잡죠. 그리고 수능도 잡죠. 영어를. 그리고 수학 공부할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1 때까지는 다양한 영어 학위 추천드려요. 예, 근데 중2, 중3 때 뭐 토플 학원 다닌다든지 그죠? 또는 다른 쪽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된다? 수능을 잡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중학생 친구들.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죠? 중1 때 사실 고1 모평 1등급 정도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중2 때 이 고2 모평 1등급, 중3 때 수능 1등급까지 찍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힘내시고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예, 반드시 아이들 수능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